같이 손 들어. 리더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야,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해피 슈가 데이. 그쵸, 저.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거라 그냥 설렙니다. 아, 그리고 일단 뭐 물론 뭐 풀 목액은 아니지만 근데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들떠 있었고 주긴 기량을 몇 번이나 빌렸다가 이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리허설 하는데도 많이 춥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제발 따뜻한 거 많이 챙겨오세요. 주말에 뭐 비가 올 수도 있다 뭐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오늘 리허설만 하는데도 추웠는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응? 큰일이에요 정말. 콘서트 스포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 어디 가서 유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디 가서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번 콘서트에 회사 비밀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진짜 이번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나옵니다. 저기 가서 비밀을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자, 저 회사에 혼내요. 이건 알면 안 돼. 아니 뭐 오늘 생일이긴 하지만 뭐 내일 리허설 있고 또 다음날 콘서트라 일찍 자야 돼요. 진짜 이제는 안 자면 너무 피곤하더라. 다음날 이제 묻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마음을 좀 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이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나할래. 아유 초딩들 진짜. 아, 그래 나 첫등이다. 어쩌카라고. 네. 먼저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아미 여러분들의 거의 하품한 사람 누구야? 교장 쌤이요. 그 노란 머리. 야 졸려? 너 먼저 퇴근해. 죄송합니다. 오케이 너 반성해. 너 거기 손 들고 서 있어. 형이 먼저 할래? 뭐가? 아 남준이 또 아프만다. 아 남준이 또 아프만다. 야. 아 진짜.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야. 아, 진짜.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야. 진짜. 야. 형, 진짜. 야. 눈... 야. 아, 진짜.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야. 진짜. 야. 형, 진짜. 야, 눈물 고인 거 어떡할 거야. 야, 됐어. 형, 안 돼. 너 가, 빨리. 형, 일어나, 형, 일어나. 리더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뒤에 가서 서 있어.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임마. 저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야. 어이, 저기 가서. 이런 거 봤어요? 무대 하면서. 손 들어. 손 들어.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손 들어. 잠을 못 잤어. 오케이 손 들어. 리더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야, 알때까지 가는 거야 진짜. 자 여러분. 알 때까지 가는 거다 진짜. 아 일단은 자 여러분. 알 때까지 가는 거다 진짜. 아 일단은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전할까 저 말을 전할까 되게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되게 정리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야 김남준 너 앉지 마. 야 김남준 너 앉지 마. 일어서 있어. 소리 내지 마. 여러분 여기 침묵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침묵 콘서트입니다. 아 지금 안 앉았어요. 자 여튼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네. 아, 잠시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해보다가 어제 반신욕 하면서 되게 사르르 몸 녹이고 이제 책 한 권을 펼치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한번 여기서 찾아봐야겠다 해서 시를 봤는데 솔직히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그 책 표지 제목 이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예.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마무리는 야, 하고 와.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마무리는 야, 하고 와.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희가 서 있어. 이게 요점이 뭔데, 요점이? 반성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마무리는 반성해. 하고 와, 태영아. 아무리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감사하다. 뭐라고? 그만큼 사랑하다는 거죠. 아, 옆에 이제 친구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비드 시작되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만간 또 봐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자꾸 교장 선생님이니 뭐 거창한 얘기 하는데 정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자, 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잠을 못 자서 가품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사실 잠을 잘 못 잔 게 좀 두려운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왜 두렵냐면은 간만에 보여드리는 모습에서 100%, 200%를 보여드려도 모자란데 사실 50% 뭐 혹은 30%, 20%밖에 못 보여드릴까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보다 낫다고 많이 느꼈고 너무 프로다운 모습, 되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 타입인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옆에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오히려 약간 좋다는 그런 마인드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15,000명 이렇게 주경기장에 모셔놓고 박수치고 열린 음악회 했었다 약간 그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제 무음 콘서트 무함성 콘서트를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단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콘서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단다. 우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보겠다는 그 책임감, 그 의무감, 그 정말 그 애정으로 저희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3일간의